지난주 쿨에 이어서 오늘 아. 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특집이에요? 특집? 응? 요즘 계속 특집이잖아요. 요즘 계속 특집이잖아요. 응? 응? 요즘 계속 특집이야. 어? 그 분이 아주 각별한 사이시죠. 뽀뽀를 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그런. 불의 명곡 역사상 네. 최초로 부부십니다. 부부. 정말요? 부부요? 부부. 오늘의 1일 학생 김현철. 네, 오랜만에 KBS에 오신 네. 이제 김현철 씨를 모시고 부부 선생님을 네. 만나뵈러. 잠깐만 두 분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뒤늦게 그러세요. 사실 오늘 그 여러분 기청 여러분께 또 밝혀야 될게 이렇게 예, 그냥 또 슬쩍 넘어가요. 그래 넘기지 마. 다 알고 있는데 뭐. 예예. 예, 예,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뜨겁게 다 읽었던 김성훈 씨와 신정환 씨의 핑크빛 열애설이 났었잖아요. 핑크빛은 좀 좋고. 핑크빛은 네, 열애설이 났잖아요. 핑크빛은 아니고 그냥 빛이에요. 잘 어울리는데. 아, 그거도 안 돼요. 이상하게 신정환 씨는 사랑에 관한 유머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쑥스럽잖아요. 예. 그런 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두 분 굉장히 절친한 사이. 절친한 사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치고받고 싸우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선생님 계세요. 부부 선생님. 한 분이라도 나와주세요. 부부시죠? 선생님! 예. 어? 제44대 노래 선생님 노사연 인수. 1978년 대한가요제 금상을 수상하며 데뷔. 전무후무한 최고의 애창시 만남으로 MBC 방송대상 수상 노사연. 락밴드 어금니와 송곳니로 대학가요제 동상수상. 이어 무성무성 열풍을 몰고 사는 게 뭔지로 전국을 뒤흔든 임무송. 온 국민이 제일 즐겨 부르는 두 노래의 주인공 부부 선생님 노사연 임무송. 스캔들 또 나던데 두 분이. 네. 이게 내가 사귀어도 됩니까? 그러면 확실히 신정환 씨? 커졌죠?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쯤 아마 이만한 게 많을 거예요. 네! 제44대 주인공 불의 명곡 사상 최초의 부부 선생님 가요계 큰누님과 큰누님 이무성 노사연 씨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두 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는데요. 지금 네. 44대 주인공이에요? 예. 사진 있지만 제가. 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신곡이 나와가지고요. 네. 가사가 이제 한창 그 남편들이 딴 길로 빠졌을 때 돌아오게 하는 노래. 야. 부인이 딴 길로 빠졌을 때 돌아오게 하는 노래. 권태기 때 어떤 그런 예. 컴백홈. 네네. 하루하루 당신 볼 때마다 난 다시 태어나죠. 가사 좋네요. 대한민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혹은 해외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부부들 위한 캠페인송 같은 거. 이 노래 좋다. 예. 우리 저 탁진 씨 노래 좀 외우셔야겠네요. 머리가 띵한데요. 오늘은 꼭 배워서 불러주세요. 하루하루 당신 볼 때마다 난 다시 태어나죠. 여기를 해주세요. 하루하루 당신 볼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나요.